퍼프레트레이로 샴푸하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속에는 다 괜찮아요. 근데 겉부분만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겉부분에 C3하고 퍼프레트레이 세퍼프를 넣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에 제가 C3에 아쿠아프레틴의 세퍼프를 먼저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예요. 젖어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C2에다 아쿠아프레틴의 세퍼프를 넣어서 믹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모발도 보시면 부위부위별로 손상이 더 큰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은 C3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C2의 아쿠아프레틴이 세펌프 믹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화가 피타는 참 쉬워요. 그래서 모발 진단만 어느 부분이 더 데미지가 심한가 그 부분만 찾아서 C3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C2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연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연처리 10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연화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피파에 있는 PB로 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피라틴 파워하고 피라틴 오일을 한 바퀴씩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PB를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잘 넣어주세요. 피라틴 파워하고 피라틴 오일을 넣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잘 넣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상당분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환원제 3제를 걷어내주시고요. 살짝 걷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PB에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오일을 믹스해서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중점점을 맞춰주시는 게 고객님의 모발을 관리해주는 게 좋겠죠. 그냥 1차 연화에서 연화 됐는데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과 연화보다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펌을 했을 때도 인기도 많이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반드시 2차 중점 중점점은 PB, 그다 파워,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오일을 넣어서 이렇게 믹스하셔서 2차 연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발이 반짝반짝하면서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나죠? 한번 이렇게 비춰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연기도 많이 나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찍은 다음에 폴리를 먼저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도포하겠습니다. 네, 네 하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신 다음에 빗질 한번 해주세요. 네, 빗질을 골고루 하겠습니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빗질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수분 단백질인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필입니다. 네, 필을 한 두 펌프 정도만 하셔가지고요. 가볍게 네. 전체적으로 또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발라야 되겠죠. 일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를 부분까지 발라주겠습니다. 네, 골고루 발라주세요. 자, 네, 여기서도 또 빗질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네, 그러면 네, 수질을 따라서 쭉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스크를 도포해주세요. 네, 마스크입니다.
마찬가지로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바르고 그 다음에 골고루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라메라 구조가 있어서 머리가 좋은 것을 받아들이겠죠. 자, 네, 이 상태에서 빗질 한번 또 해주시고요. 나머지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도포해 주세요. 케라틴 핫 오일입니다. 향상 하실 때는 흔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케라틴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마사지를 하신 다음에 빗질 한번 해주시고 눈도 가볍게 세척을 한 다음에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피카의 공부가 완전 되겠죠. 네, 가볍게 이제 흔들고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올로 물기를 콕콕콕 짜주세요. 네, 이렇게 물기를 콕콕콕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빗질을 해주십니다. 빗질을 많이 해줄수록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네, 또 빗질 한번 할까요? 가볍게 까지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빗질을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네, 손상이 있지만은 네,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틴 마스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그냥 계속해서 샴푸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연화펌 쉬워요. 열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저희 피카에 있는 마지막 케라틴 핫 오일을 네, 흔들어주세요. 케라틴하고 여러 개가 비슷해 있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한 후에 가볍게 핸드폰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45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론이 딱 붙이면 조금 기다리세요. 강제로 틀으면 핏감이 봄이 길어서 틀어질 수 있어요. 여기만 수분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론이라는 거는 열과 수분 이게 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넓이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수분 한번 날리시고 다시 한번 또 돌려주세요. 천천히 두 바퀴 정도 돌리시면 괜찮으신 것 같아요. 꼭 두 바퀴라는 건 없지만 세 바퀴, 네 바퀴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때그때 모발에 따라서 살짝씩 달라질 수도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래서 그 다음엔 어때요? 봉이 기니까 긴 봉의 길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열이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봉이 길어서 아이봉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고정관념이 깨졌겠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두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두 장을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하고요. 마지막 일곱 개로 완는 뒤 마지막 카드입니다. 자, 건조가 많이 됐다 하면 수분 조절을 위해서 설리를 살짝 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고 22mm로 이렇게 한번 수분 조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22mm입니다. 자,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조금만 수분이 건조되도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끝이 무리 없이 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조금씩만 수분이 완전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계속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잡으시고 손잡이 한 번만 잘 돌려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원장님들의 디자인이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핑크의 봉이 길잖아요. 그 긴 봉을 활용하셔서 그거를 활용하시면서 팔리 수분이 건조되는 남아있는 수분이 그때는 어떻게요? 내약으로 다니다가 하시면 그러면 이 고기 같은 경우에는 두상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두 섹션으로 나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퀴.
8개에서 와인비 끝났습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손 한번 날려주시고요. 아이롱을 이렇게 해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털을 조금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제가 네, 연예인 덮개를 덮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천천히 한 바퀴 천천히 네. 자, 두 바퀴 됐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네, 조금씩 휙휙 돌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수분 날려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우리가 일반 원건보다 이 피카 롱 아이롱은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기신다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네, 7개에서 10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